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드디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SS 때 구매했던 가을 옷을 이렇게 꺼내 입게 됐는데, 트리스반노튼의 요 윈드브레이커, 난 바지는 최근에 구매한 디시즌 에버 넷 고어텍스. 그리고 날이 꿉꿉하니까 모자도 쓸 거야. 모자.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써주면서 약간은 그런 스포츠 하는 친구, 운동하는 친구처럼 이렇게 오늘은 스타일링을 해볼 예정이고, 저희 라이브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병이 약간 있어요. 굳이병. 굳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을이 찾아왔어. 날이 좀 선선해진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내가 여름에 구매했던 가을 옷도 딱 꺼내 입어봤어. 그러면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야 노트북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 가능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굳이 나가야 되나?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인드셋이 좀 깔려 있어요. 오늘은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왜냐면 아르켓 세일이 오늘부터 시작이래요. 오프라인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 사고 싶었던 옷들을 이제 세일하면 또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SPA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액세서리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이 포트레이트 리포트 이어커프랑 이 블렛도의 오닉스 링을 되게 오랜 기간 끼고 있었어요. 뭐 이어커프 같은 경우는 한 3년 됐나? 2년 됐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년이 된 상품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쭉 새끼손가락을 끼고 있었는데, 사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저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볼드하고 이렇게 남성적인 오닉스 링이 되게 멋있어서 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정제된 액세서리를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어커프도 사실 바꿔보고 싶어요. 그 샬롯슈네이라고 되게 멋있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파리를 베이스로 두고 있는 브랜드 같은데, 여성 액세서리를 주로 전개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품목이 두 개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좀 차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포트레이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실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유난히 좀 광이 너무 빤딱거린다든지 조금 더 묻어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실버 구이호로 바꾸고 싶은데, 그 브랜드가 괜찮은 것 같아서 분더샵에 한번 가보고 싶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뭔가 미니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게 이제 소피 부아이의 갑하더링이 있더라. 소피 부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모던한 디자인을 되게 멋스럽게 잘 보여주는 LA 기반의 브랜드죠. LA 맞나? 근데 그 브랜드에서 갑하더라는 네이밍에 링이 있다? 갑하던 대부잖아요. 실제로 오닉스 원석이 들어갔어. 이거랑 디자인도 되게 흡사한데 훨씬 더 정제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새끼손가락 반지에 꼈을 때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야. 가격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쯤 꼭 착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오늘 착용해보러 갈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 가지고 나와서 한남동 카페에서 일도 좀 해보고. 이거 이름을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은 듯. 기장이 좀 길어서 넣어 있는 거 말고는 활용도가 거의 없겠는데?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자켓 밑에 좀 삐죽 튀어나오는 느낌? 그리고 이게 캐시미어 니트인데 할인을 세게 하길래 입어봤거든요? 좋은 듯? 단품으로 입기에도 좋은데. 그리고 사실 팬츠를 사러 왔는데 흑청이 없대요, 여기 아이파크 몰점은. 그래서 그냥 아이보리로 28 사이즈 입어봤거든요. 지난번에 29 입었어서 28 시켜도 될것 같아, 온라인으로. 그쵸? 괜찮은데? 이 컬러가 좀 괜찮게 나온 듯? 유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안감이 컬러가 이렇게 리버스로 들어갔네.
아지거든요. 이런 거 좋다. 얼마야? 49,900원이야. 난리 났네. 피부 따갑지도 않고. 핏도 좋고. 넥이 좀 넓어서 좋은 듯. 이 플라넬 셔츠 좀 귀여운 듯. 색상이랑. 뭔가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참 괜찮네요. 뭔가 르메르 같다, 되게. 근데 이제 원단이 조금 더 합리적인 원단을 쓴 르메르 바이브. 컬러도 멜란지해서 좋고 포켓도 약간 입체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 핏도 좋고 라지거든요. 유니클론 전반적으로 라지를 입어야 좀 예쁜가 봐. 제가 지금 팬츠를 좀 스트릿하게 입고 와서 그렇지 트라우저랑 같이 입으면 되게 멋지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셀리가든 처음 와봤습니다. KCKC가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뭔가 스파 브랜드에서 좀 많이 못 입어봤던 것 같아. 생각보다 막 마음에 드는 게 엄청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착장씩 완성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그쵸? 팬츠, 뭐 상의, 아우터 해가지고 한 착장씩 완성해서 보여주면은 조금 더 저희 시청자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끝내면 아쉽잖아요. 제가 최근에 샵 아모멘토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입어보고 싶었던 것들 좀 입었거든요. 그거를 언제 소개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지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 심지어 그 영상에 제가 최근 구매 리스트에서 말했던 그 그레이 트라우저 선플라워도 입고 그 다음에 또 팔로마울의 브이넥 니트도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까지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굴가먼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핏감도 그렇고 너무 취향인데? 넥 잠그면 좀 답답할 것 같긴 하다. 근데 요 밑단에 요렇게 이제 셔링 잡히는 거 여기 예쁜 것 같고. 넥 한번 잠가 볼게요. 아 이거는 약간 좀 깁스 바이브가 있네. 넥 잠그면은 넥 잠그면 좀 깁스 바이브가 있어서 넥을 안 잠그고. 근데 이래도 예쁜 것 같기도 하네. 블루랑 같은 모델인가 봐. 같은 모델인데 이제 원단만 좀 다른 느낌? 약간의 좀 플리스한 느낌이 있는데 요건 훨씬 더 뭔가 정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가격이 비슷해서 확실히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비주얼이 있게 가려면 블루가 맞는 것 같고 조금 무던하게 가려면 블랙이 맞는 것 같고. 너무 멋있다. 옆에서 보이는 실루엣 너무 멋있다. 이런 거 너무 멋있잖아. 이번에 블루 컬러가 진짜 멋있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유즈드한 느낌이 있어서 더 멋있는 것 같아. 특히 넥라인이 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골가먼츠 멋있는데? 사이즈가 여자 거 같네. 아니면 슬리브리스도 진짜 잘 나왔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퍼플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너무 듬직한데?